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영향력이나 신비한 힘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인격, 아들의 인격처럼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지성을 갖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지성을 가진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성령은 낱낱이 속사람을 보고 아십니다. 지성을 가진 성령님은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구역장님이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 동안에 뜬금없이 돈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구역장님은 오랫동안 집을 마련하려고 돈을 모았는데 그 돈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구역 예배 내내 구역 예배는 안 되고 속이 불안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지 나는 모르지만 그래도 성령님은 알고 계시니까 하는 마음에 방언 기도를 약 2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평안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한 후에 왜 그렇게 방언 기도를 했는지 몰랐지만 집에 와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 의복들이 사방 전신 흩어져 있고 중요한 것들이 마당에 질펀하게 내버려져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도둑이 들어왔던 모양이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예수에 미쳐가지고 살림 제대로 안 하고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이라는 소문이 돌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고함을 치고 안방에 뛰어 들어가서 서랍을 당겨보니 이상하게 모든 의복은 다 흩어놓고 뒤집어 놓았는데 돈은 그대로 덮인 대로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둑의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범사를 잘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심한다는 것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림으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감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초대교회 때는 매우 어렵던 교회 생활이 성령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위로와 평안을 주셨기에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마음에 평안하고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하시고 즐거움이 있고 두려움이 마음에서 떠나가고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또 행복한 삶의 향기를 품을 수 있으면 사람들이 왜 교회에 안 나오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그렇게 삶이 즐거운데 마땅히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면 크나큰 위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 사역구에 퇴근을 하고 집에서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식사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마치고 수저를 들 때 당시 4살 박의 우리 아들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성령님 먼저 드세요. 분명 엄마가 가르쳐 주었을 터인데 제게는 그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렇지, 우리 밥상에 제일 큰 어른이신 성령님이 계시지. 어른이 먼저 드셔야지. 내가 먼저 수저를 들면 안 되지. 그리고는 저 또한 따라 했습니다. 성령님 먼저 드세요. 우리도 맛있게 먹어요. 그날 밤 성령께서 잠자는 내 머릿결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옆에 계신다는 것을 내 영이 느끼고 있는 것을 수면 중에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지성과 감정을 갖고 계실 뿐 아니라 의지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바울의 선교여행을 인도하셨습니다.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보낼 때도 성령은 바울과 바나바를 내가 시키는 대로 선교사로 보내라고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할 때 성령님과 의식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만 빈센트 필 박사는 쪽지 한 장을 평생 주머니에 놓고 다녔는데 그 쪽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오직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과의 대화를 위해 이후 가장 좋은 시간을 우리가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에 뜨거운 마음으로 방언 기도를 하고 마음의 영광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곧 다가오고 우리는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성령님이 여러분과 대화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탁하면 여러분과 같이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선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사정을 다 아뢰면 성령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떨리는 입술과 모르는 나란 말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마음에 고통스러울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해야 그걸 받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도록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대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 기도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오늘날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주시고 꿈과 환상을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마음에 부어주시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는데 방언을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정이로 계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대화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범사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